그러니까 그1987 영화가 그 김정남이라고 그 약간 그 이제 수배 중인 그 인물이 있어요. 그 수배 중인 인물이 있어서 그 설경구 씨가 그 역할을 했고요. 그 이제 검사 출신. 나중에는 변호사 되는데 검사 사표 쓰고 변호사 되는데 그 검사 역할을 하정우 씨가 맡아요. 하정우 씨가 뭔가 고든 성격의 그런 검사였고, 근데 거기서 하정우 씨가 또 먹방을 보여주려고 했다가 안 보여주더라고. 그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서 먹는 줄 알았더니 비비는 것까지만 보여줘. 하정우 씨 하면 먹방인데. 그렇고 유해진 씨가 나오고요. 유해진 씨도 거기서 그 굉장히 고통을 받고, 그 여진구 씨 있잖아. 여진구 씨가 그 박종철 열사로 나와요. 박종철 학생으로 나와. 그리고 강동원 씨가 이한열 학생 나오고, 그 연대에서 그 진짜 그 연대 앞그 광장에서 그 시위하는 그걸 찍었더라고. 근데 사실 이제 그 연대 앞도 그 모습이 살짝 바뀌었거든요. 이제 버스 전용차로가 생겨가지고 그 연대 앞그 사거리까지 그 버스 전용차로 그 정류소 그 플랫폼이 와요. 횡단보도 연결해 주려고. 아니면 내가 신촌은 어떤지 알잖아. 그렇다 보니까 하여간 그때는 이제 연세대학교 배경이 좀 많아요. 그 시대는. 근데 이제 나는 처음에 강동원 씨가 그냥 동아리 선배 역할로 나오는 거야. 우리 동아리 들어와 뭐 이러면서 해서, 하여간 동아리 선배인 줄 알았어. 그냥 동아리 선배고 이런 학생 운동 뭐 이런 거좀 열심히 참가하는 그 역할인 줄 알았는데, 알고 보니까 이한열 열사야. 강동원 씨의 배역이. 그래가지고 뭐냐, 아니 뭐 일단은 그 이한열 열사 역할에 그 강동원 씨를 배치한 게 되게 신의 한 수였어요. 그게 신의 한 수였고, 아쉬웠던 거는요, 딱그 유월항쟁 그 서울광장에 진짜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서 막그 뭐냐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거 외치는 그 장면으로 끝나거든요. 이제 김태리 씨도 적극적으로 시위에 가담을 하면서 딱 그렇게 끝나는데 좀 결말이 좀 아쉽더라고. 그러니까 결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직선제를 수락을 하겠다 그거를 발표하는 그 장면도 좀그 나왔어야 됐고, 그 이제 그 다음에 그해 겨울에 그 정권이 어떻게 그 이양이 되는지 사실 그것도 좀 약간 보여주면서 이게 약간 그런 미완의 혁명이 됐다,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, 아마 그 영화의 그 시간적 그 한계 때문에 거기까진 못 갔던 것 같아요. 의사는 그아네 오늘은 제가 중계를 못해요. 제가 일단은 지난밤 방송을 끝나고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못잔 상태로 새벽부터 촬영을 갔다 왔어요. 안동까지 촬영을 갔다 오느라 아까 막 도착해서 제가 지금 제대로 쉬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아마 축구 중계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그 생각했어요. 그 후속작으로 2016 만들면 되지. 1987을 만들었으니까
후속작으로 2016 만들면 되잖아요. 안 그래? 그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거. 그게 딱 후속작이잖아. 딱 후속작하기 좋잖아요. 그래가지고 딱 이제 마지막 장면은 그거지.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정미 재판관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 딱 이걸로 끝나야지. 결과를 파면한다. 팩트팁이요? 그 사건 그거 다루는 거? 근데 사실 그거는 원래 디바제시카님도 했던 거잖아.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 역사적으로 사건을 다루기도 해요, 저도. 국정농단이라고 제목을 하면요, 너무 그 대놓고 저격이야. 영화 제목이 1987인 이유를 생각 안 해봤어요? 그막 응답하라 1994 19 응? 응답하라 1997막 그런 것처럼 1987로 한 거야.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2016을 해야지. 그 뭐냐? 1987의 그 영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? 여기 영수증 있는데 1987 영화에 그 영어 제목이요. When the day comes예요. 그런 것처럼 영어 제목이 그 조금 의미가 다를 때가 있어요. When the day comes, 그날이 오면 그 노래 있잖아요. 그 영화 장면 중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노래가서 나올 때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거기서 김태리 씨가 되게 팩폭을 잘하더라. 그날이 오면요? 그날이 올까요? 그날이 오면요? 그런 거. 그날이 온다고 우리가 변하겠나요? 뭐 이런 거. 김태리 씨가 현실적 팩폭을 잘했어요. 왜냐면 그 김태리 씨가 배역이 그 유해진 씨가 삼촌이에요. 그 유해진 씨가 외삼촌이고 그 김태리 씨가 그 이제 조카로 나오는데 김태리 씨의 아빠가 그 잡혀가서 죽은 거야. 김태리 씨 아빠가 잡혀가서 죽은 적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유신 때 아마 잡혀가서 죽었을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유해진 씨가 이제 교도관 공무원으로 나오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잡혀가잖아. 결국 잡혀가요. 그래서 이제 김태리 씨는 너무 그게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런 활동 나서는 거를 그 반대가 아니고 약간 이제 그걸로 희생을 당했었으니까 더 희생 당하고 싶진 않다는 거지. 노태우 전 대통령 아무래도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알 친구였잖아요. 그래서 원래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후계자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지목을 하려고 했는데 하도 이제 국민들이 항쟁을 해대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나 직선제를 한번 해보겠다. 그래서 그렇게 직선제 수용이 된 거예요. 뭐 결과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직선제에서 이기긴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요.
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대통령 후보 내정자였잖아요. 대통령 후보 내정자니까 대신 발표를 한 거지. 전두환이 직접 수락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. 전두환이 직접 사과한 게 아니라는 거지. 직접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, 전두환이. 노태우가 발표했잖아.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도 그러하고요. 하여간 그 유월왕제 진짜 그 개그 있잖아. 책상을 탁 치니 심장이 억하고 끽됐다.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. 거기서 발단이 된 거죠. 제5공화국. 나그 드라마 못 봤어요. 나는 그거밖에 몰라요. 그때 제5공화국 그 드라마 할 때요. 그 코미디언 정종철 씨가 그때 봉숭아학당에서 캐릭터 패러디 했잖아요. 옥장군으로. 그래서 본인은 옥장군이야. 뭐 이런 거. 진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나오잖아. 본인은 본인은 옥장군이야. 뭐 이런 거. 하여간 그리고 그거 나그 생각나는 거. 따따 도도도도 또다 따 도도도도 또 이거 그 옥장군이란 거막그 안경을 샥 벗으면서 뭐 서울역에 노숙자가 많아 하면서 하다가 용산역으로 가라 그래 어 이렇다고 사악하다고? 아니 뭐 사악할 수네 사악한 존재는 그때 그거잖아. 그 김승훈 마티아 신부님 나왔잖아요. 그5.18그 7주기 미사 때 명동성당에서 그 김승훈 마티아 신부님 그 폭로한 거. 거기서 보면 그 관계자들이 다 사악한 거예요. 그래서 아 지금은 그 신부님 선종했어요. 그 김승훈 마티아 신부님은. 예. 그 신부님은 지금은 선종하신 분이어가지고 아마 2000년대에 그 선종하셨고요. 그리고 일단은 그 유월 항쟁이 딱 끝나고 그 직후에 내가 태어났거든요. 그러니까 유월 항쟁이 있고 나서 한달 뒤에 내가 태어났어요. 정확히 한달 뒤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월 항쟁이 있었던 그 순간에 나는 사실 엄마 뱃속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한그 정도쯤이면 이제 한 나올 때가 된 뱃속에서 나올 때가 된 약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. 그 유월 항쟁이 있었던 시기는 사실 그래서 약간 그 제목을 보고 아 이거 지태님이 태어난 연도에 그 사건을 다룬 거잖아 하면서 그래서 본 거예요 사실은. 그래서 봤고요. 네, 그래서 영화 잘 봤다는 거. 그 영화 봤고요. 아마 당분간은 제가 이제 막 컨디션 때문에 야외를 어딘가를 빡세게 나가거나 그 영화를 보거나 그런 일은 없. 2월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. 2월에는 일단은 딱 중간에 설날을 겪고 그리고 올림픽 중계가 있어요. 올림픽 중계해야 돼. 그러니까 아마 2월에는 좀 교육방송 비중이 좀 줄어들 거예요. 일시적으로. 그러니까 뭐 화요일이나 금요일 그밤 경기로 만약에 그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기 종목 경기가 있어. 그러면 그날은 교육방송 쉬는 거예요. 그날은 교육방송 쉬는 걸로 하고 왜냐면 그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요.
그래서 보통 교육 방송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대에 그 방송을 켜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아마 교육 방송을 쉬지 않을까. 좀 몰라, 이제 슬슬 KBO 리그 그 야구 시즌도 이제 슬슬 이제 스프링 캠프 시작할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사를 써야 되거든요. 나도 이제 또 재산 축적해야지. 물론 그래봤자 다 이제 남는 재산 없겠지만 다 축적해야죠.